우이스와 수련을 하고 있는 소노군과 베스터. 그때 미래 세계의 마이가 나타납니다. 트랭크스가 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미래의 트랭크스. 僕が 教えてあげるよ. 僕は 퓨. 트랭크스의 友達さ. 트랭크스는 우주의 위험한 조수들이 가는 감옥 행성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 행성으로 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소노고. 다짜고짜 조사의 포로 변신합니다. 소카 오메 아치노 레카. 이곳은 완전히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사스가와 사이야지 손고쿠도시 메짝샤 오모시로이 샘플가 토레타요. 오레와 오메이타치토와 베츠노 지겐노 손고쿠다. 지쿠오 코에 와르사오 스루 야츠오 츠카마에르노가 시고토다. 이 소노공은 제노버스 시공에서 타임 패트롤로 활약하는 다른 차원의 소노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감옥 행성은 퓨가 만든 실험장이었습니다. 트랭크스와 혼토니 코코니 이르노가? 트랭크스와 유르시가타이 존재다. 인간의 쿠세니 시간을 자유히 이키키 스루 난테네. 타임머신을 사용한 죄를 받고 있다는 트랭크스. 트랭크스와 도구다.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특별한 드래곤볼 7개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 있었던 다른 차원의 소노공. 아토 6つは 다른 슈진상가 모테르요. 그렇게 사라지는 퓨. 한편 어딘가에서 깨어난 미래 트랭크스. 탈출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프리저의 형 쿠우라. 드래곤볼요 다세. 이 모든 건 퓨가 짠 판이었습니다. 君의 대방은 もう少し 아토다요. 악의 사이야진. 어딘가에 갇혀있는 악의 사이야인 소노공 베지터 앞에 나타납니다. 악의 사이어인에 닥자 사악해져 버린 소노공. 트랭크스도 등장합니다. 쿠우라도 같이 데리고 왔던 트랭크스. 민나 기어츠케타 호가 이요. 아이츠와 악의 사이야진 캄바. 소노 악의 키와 후레타 모노노 코코로 코와스카라네. 토탈! 쿠우라와 미카타다! 목적이 일치시다다케노 코토. 프리저와 마찬가지로 골든 쿠우라로 변신하는 쿠우라. 가볍게 소노공을 쓰러뜨리고 캄바에게 넘기는 쿠우라. 그 덕에 소노공은 정신을 차립니다. 기니타즈, 오마에타치, 오레토, 타다가에! 한편 대왕신에게 포타라 귀걸이를 받아왔던 마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포타라. 트랭크스가 시간을 벌어줍니다. 카카로토! 야르도! 트랭크스가 당할까봐 웬일로 합체를 받아들이는 베지터. 그렇게 트랭크스를 구하는 베지트. 에네르기파를 써보지만 끄떡없는 캄바. 그때 인공다리를 만들어냅니다. 황금거대 원숭이가 되어버리는 캄바. 악의 힘 때문에 합체가 풀려버립니다. 베지타! 야츠는 시뽀키르소! 오레니 메네 스르나! 환장하는 팀워크. 거대 원숭이여도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골든 쿠우라의 지원도 소용없습니다. 블루를 꺼내대는 소노공. 그때 갑자기 나타난 퓨. 감옥 행성을 부셔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캄바를 한 번에 제어해냅니다. 제대로 열받은 캄바. 초사이어인 가스로 상대해봅니다. 블루도 안되는데. 한편 실험실에 돌아왔으나 누군가 퓨의 실험실을 망쳐놨습니다. 소노공 위기의 순간 누군가 나타나는데 다른 차원의 소노공과 베지터였습니다. 도상아! 2人? 기사마다지! 소코노 카카로토 쓰레테 니게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들도 포타라 합체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무려 초사이어인 포 베지트 등장. 에네르기파로 캄바를 쓰러뜨립니다. 실험실을 파괴해 화가 난 퓨. 그렇게 2대1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아직 죽지 않았던 캄바. 그렇게 도망치는 퓨. 캄바의 기술에 속수무책인데 그때 눈을 뜬 원래의 소노공. 니가 뜬 거구이다. 기사마와 이따이 애니모로다! 캄바를 압도하는 무의식의 오공.
그 팀의 나머지 인원들은 탈출합니다. 그렇게 칸바를 쓰러뜨리는 손오공, 그때 자마스가 나타납니다. 칸바를 챙겨서 사라지는 자마스 이래 손오공은 감옥 행성의 폭발에 휘말려버립니다. 이렇게 슈퍼드래곤볼 히어로즈 감옥 행성 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주 장난 편에서 만나요.